장바구니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유통업계에서 잇따라 반값 할인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행사가 있는 곳마다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 66코너 앞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한우와 미국산 LA갈비, 삼겹살은 30%에서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양을 사려면 한 12만 원 정도 줬어야 되는 것 같은데 한 지금 9만 원 정도인 거 보니까 싼 것 같아가지고. 할인할 때는 좀 많이 사서 냉동실에 넣어놓는 편이에요. 고물가에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은 더욱 가격에 민감해졌습니다. 업계가 앞다퉈 반값 할인 경쟁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뭐 몇 가지 사면 한 10만 원쯤 돼버리잖아요. 일부러 이제 고기 사러 온 거예요. 식품업계에서도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의식해 가격 동결에 나섰습니다. 맥주, 소주 등 주류 업계는 당초 가격 인상을 검토하다 줄줄이 인상 계획을 접었습니다. 대형 생수 업체도 출고가를 5% 인상할 예정이었지만 동결을 결정했고 식용유나 분유를 만드는 업체도 가격 인상을 철회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고물가 시대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덜기 위함이란 이유를 밝혔지만 가격 인상 요인 실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직간접적인 정부의 압박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너무 개입을 하면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또 회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뭐 행태 변화를 일으킨다든가 풍선효과처럼 왜곡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고물가로 꽁꽁 닫힌 고객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가성비를 앞세운 유통업계의 할인 행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